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사주 명리입니다. 2024년 갑진년은 어마어마한 10년의 운이 변화하는 해입니다. 병인월, 정묘월, 무진월, 기사월을 지나 양력 6월, 경호월, 7월, 신미월에 올해 가장 큰 변화들의 정점을 찍었던 상태입니다. 여러 해 동안 막히고 힘든 상황만 부딪혀왔던 분들도 어느 정도 많은 결과와 결실을 양력 7월까지 마주하고 눈으로 확인하신 상황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본인이 의도하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변화, 변동되는 운 속에서 상반기에는 정리되고 정돈되는 흐름과 함께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는 쪽으로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양력 7월이 다 지나갔고 하반기인 양력 8월부터는 이미 올해 갑진년을 마무리 짓는 흐름으로 운이 흘러갑니다. 8월은 임신월, 9월은 계유월입니다. 7월, 신미월은 운이 바뀌기보다는 지난 과거의 일들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고 어떤 식으로든 또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마무리를 하는 준비였다라는 의미가 되고 임신월 8월과 계유월 9월은 이제 눈으로 보이는 보상과 이득으로 나타납니다. 즉 상반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내 손에 쥐어지는 것들은 없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반기는 시간이 빨라지는 마법이 펼쳐집니다. 상반기에 귀찮았던 일들도 내가 순식간에 마음의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사가 잘 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갑자기 이동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괴롭혔던 사람이 정리되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회사에서 승진이 막혔던 분들도 갑작스러운 회사의 결정으로 새로운 자리에 놓이기도 합니다. 8월 임신월부터는 정신을 차리기 힘든 속도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양력 7월, 신미월은 자꾸만 중단하게 되고 중간중간 진행하고 있는 일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었던 시기였고요. 8월 임신월에서는 그 무엇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측과 결과들이 빠르게 펼쳐지면서 선과 악이 빠르게 구별이 되고 악운과 적운이 확연하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즉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내게 이득이 될지 안 될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 보세요. 타인을 돕거나 양보해야 한다면 최소한의 내 것을 마련해 두고 손해를 더 이상 보지 않도록 뒷일을 생각해 두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8월 임신월부터 9월 계유월, 10월 갑술월, 11월 을해월, 12월 병자월까지는 중요한 문서, 통화 녹취, 영상 녹화, 인증서, 보안, 개인정보, 또 소송과 관련된 자료의 이 상황들을 미리미리 확실하게 챙겨두고 뒷일을 생각하셔서 꼼꼼하게 점검해 놓는 것들이 운을 돕는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상반기 동안 외부로부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받았다거나 또는 잘못한 일들에 대한 돌이킬 수 없이 드러나고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현명하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이상 힘들었다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더 이상은 이제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환경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8월 임신월 이후부터는 시간이 다시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상담과 특강이 준비되어 있으니 유튜브 커뮤니티 탭과 고정 댓글에 꾸준한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